지금까지 작성한 코드가 상당히 매끄럽긴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니까 위에 보면은 constructor 메소드에 이러한 그런 HTTP와 같은 메소드가 들어가 있죠. 이걸 asynchronous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asynchronous라고 하죠. 비동기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이걸 수행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크든 길든 짧든 간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웹서버까지 다녀와야 되니까. 그죠? 지구 반대편에 있을지도 모르는 웹서버까지 뛰어갔다 와야 되죠. 그런 것을 컨스트럭트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컨스트럭트는 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드는 기능을 하잖아요. 인스턴스는 즉시 만들어지는 게 좋죠. 뜸 들이고 만드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것이 ngOnInit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방법은 implement. 이건 우리가 컴포넌트를 만들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죠. 그래서 onInit. 그죠?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이게 incorrectly implement interface onInit. onInit을 제대로 implement 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onInit 메서드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onInit 바로 ng angular의 onInit이 나타납니다.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터페이스고 그리고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g onInit void를 return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onInit을 인터페이스를 수행한다고 했으니까 implement 한다고 했으니까 ng onInit 메소드를 여기다가 implement 해줘야 됩니다. 밑에다 할까요? 조금 내려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위에 있던 error 메시지가 사라졌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떼서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죠. 그러면은 construct는 이 private HTTP라고 하는 클래스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고 그죠?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고 그걸로써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을 끝입니다. 더 추가적인 작업은 하지 않죠. 추가적인 작업은 여기 ng onInit에서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initializ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initialization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인스턴스를 쓸만한 물건으로 가다듬는 것을 initi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급 과정에서 더욱 자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더 이상 HTTP가 construct 내에 있는 파라미터가 아니니까, 그죠? 아니죠. 어디 있나요? construct. private. 여기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은 그냥 쓸 수는 없고 여기다가 뭘 붙여줘야 되나요? 디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왜 그런지는 지난 에피소드에 다 설명을 드렸죠. 아, 이것을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가지고는 이어지는 섹션에서 별도로 공부를 합니다. 고급 과정에서 다룹니다.